각종 정비 사업에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언제 바뀌는지에 따라 양도세나 보유세에서 세제 혜택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개발 사업별로 조합원 입주권의 변경, 취득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언제 바뀌는지 그 변경 시기와 승계 조합원이라면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표로 설명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개발 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날짜를 보시면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득할 때 입주권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마지막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처럼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 계획인가일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죠. 올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득할 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택법상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일,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그 날짜를 말하겠죠. 그 날짜가 기준인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특정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죠. 그 이유가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입주권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에서 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과 똑같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거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제가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다른 개발 사업들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종전주택을 팔면 그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리모델링은 그러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적지 않았는데 이 리모델링이 사실 재건축과 똑같은 아파트인데 재건축은 이런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왜 리모델링은 세제 혜택 받지 못할까? 이제 그거는 재건축은 완전 철거 후에 아파트를 짓는 거라면 리모델링은 골조를 남겨놓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 사실 공사가 들어가면 아무리 골조를 남겨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집에서 주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건 재건축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골조 남겨놨다고 혜택을 주지 않는 건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일정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원 조합원의 경우,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택이 개발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뀔 때 그 변경 시기를 말한 겁니다. 물론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더라도 원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개발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뀌는 그 변경 시기인데, 원 조합원이 아닌, 그렇다면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쉽습니다. 각 사업별로 원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바뀌는 그 변경 시기, 그 날짜, 그러면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사업 계획 승인일, 그 날짜 이후에 전매로 인한 잔금을 지급한 날짜, 그 날짜가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변경 시기나 승계 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가 왜 중요할까? 이제 이거는 이 날짜에 따라서 만약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이 개발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입주권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판정할 때 입주권으로 바뀌기 전에 과연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승계 조합원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와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원 조합원은 언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지, 승계조합원은 언제 입주권을 취득하는지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그 팔고자 하는 종전주택은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아래 그림으로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주택을 먼저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종전주택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그리고 양도할 당시에 그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요건은 기존 주택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주택,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 주택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발로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새롭게 지어진 그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세 번째 요건은 그 재건축 주택, 새롭게 지은 그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팔고자 하는 기존 주택, 그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림으로 풀어보면 먼저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 주택이겠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또는 완공 전,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새롭게 집이 지어지는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그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마지막으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미 정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년 거주라면 2년 거주, 2년 보유라면 2년 보유 요건을 갖췄을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늦어도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는 정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두 가지네요. 자, 두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정전주택을 양도할 때 첫 번째 요건이었던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할 것. 자, 여기에서 그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라 라는 건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는 굳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라 라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2월 14일 이전에는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조항은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자, 이렇게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거나 아니면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정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것. 자, 이런 경우는 승계조합원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뭐 3년 내에 팔아서 비과세, 3년 지나서 일정 요건 갖춘 다음에 비과세,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리모델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건 이제 승계조합원과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만 가능하다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조합원의 조합원 입주권 변경 시기,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취득 시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취득 시기에 따라서 양도세에서 세제혜택 여부나 조건이 달라지니까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